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이라고 할 때 그 이 삶이라는 게 명사죠, 명사. 사람이 이게 문장체로 하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형이 되죠. 그 이제 산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살을 산다. 근데 산다라는 말에 이미 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 이게 이제 우리 뭐 한자말로 하면 신체죠. 신체. 사람이 좀 더 옆에 살을 사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전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삶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사람 속에 이제 이미 사람을 줄이면 삶이 돼요. 이게 리얼이 앞으로 가고 미음이 붙으면 삶이 사람이야.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이 살을 사는 것이 삶이다. 이제 풀이를 해주면 결국 그래. 결국 이게 내 몸뚱아리를 사는 게 삶이라. 그러니까 그 삶이란 말 속에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 살이라는 게 살점이죠. 뭐 좀 더 말하자면 살점이라고 말해주죠. 사람이 살을 사는 것이 삶이라. 근데 이 삶이 사람에서 사랑이 되어야 이제 랑이 되어야 이제 그 좀 그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됩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도 이제 그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흔히 뭐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살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림살이. 삶. 이 살이죠. 삶을 사는 것이 또 살이죠. 그죠? 재밌죠. 삶이 살림이고 살림이 또 살이야. 이게 이제 꽃감 전말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삶이라는 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어로도 이제 그 이 프랑스 사람도 이게 잘 얘기를 합니다. 살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제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특히 그 신체적 현상학을 주장한 이제 그런 철학자들이 이제 살 자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삶이란 사람이 살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살을 사는 것이 삶이다. 삶은 즉 살림살이고 살림이 곧 살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살점 있는 살 신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체를 사는 게 결국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삶을 가장 잘 살게 되는 게 이제 남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이게 말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게 처음이자 끝이야. 그러니까 그 원래 알파요 오메가라는 게 사실 처음이자 끝이라는 게 끝은 다시 또 처음이니까 그 유시유종 이 사실은 무시무종인 것 같은 거죠.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끝은 다시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살림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남자와 여자를 이제 비교를 할 때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살림을 말할 때는 역시 여자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자손을 낳는데 자손이 신체를 가지도록 그 모태 속에서 키우잖아요. 남자가 키운 거 아니죠. 여자가 키우잖아요. 그 여자는 틀림없이 이 살점 신체와 관련이 많고 그래서 살림살이를 여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는 뭐냐? 살림살이에 일종의 뭐 보조죠, 일종의. 원래는 살림살이의 보조라. 보조의 역할인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른 이제 그 살림살이 보조인데 이게 경쟁이 이제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 인간에 와서는 이게 그 권력 경쟁이 되었잖아요. 권력 경쟁.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흔히 이제 가부장 사회라는 게 마치 남자가 억압을 해가지고 여자를 억압해가지고 그 여자를 뭐 지배하기 위해서 가부장 사회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걸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야 되는데 막막한 거야. 남자의 그 사냥꾼으로서의 남자, 전쟁을 하는 그 이제 사람으로서의 남자, 즉 전사로서의 남자 역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부장 사회가 되지 않고는 이 가족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의 지혜로 이제 모계 사회에서 오히려 뭐 물론 남자도 관계되겠습니다.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모계에서 부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살림살이 누가 합니까? 이 가정을 지키는 여자가 한단 말이에요. 살림살이. 살림살이는 이제 여자가 주가 되죠. 가정주부라고 하죠. 가정에 있는 주부란 말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가정주부야. 남자들은 뭐 아무래도 가정에는 이제 뭐 등한한 건 아닌데 가정에 살림을 남자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남자들 살림살이가 유지되도록 바깥에서 사냥을 해와서 요즘으로 하면 이제 옛날에 사냥하는 게 돈을 벌어오는 거죠. 돈을 벌어와서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살림살이 보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생산이 되죠. 생산이 되어서 결국 여자는 이게 이제 재생산, 자식을 낳는 재생산의 역할을 하고 남자는 생산 역할을 해서 이제 생산, 재생산이 일어나서 이제 가족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살림살이의 중심은 여성이고 남자는 살림살이 보조라. 그래서 밖으로부터 생산을 가져와서 가정에 투입해가지고 가족이 유지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협업이라 그럴까요? 그 관계예요, 관계. 근데 지금에 와서는 흔히 그 뭡니까? 남녀의 성 역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생산을 갖고 오고 여자는 집 안에서 재생산한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뭐 키운다는 게 양육에서 교육까지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게 이제 성 역할 분배를 하는데 지금은 그걸 뭐 남녀 성 역할을 딱 잘라가지고 남녀 역할을 그 결정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섞이죠. 뭐 경우에 따라 뭐 여자들도 나가서 얼마든지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시기예요. 그렇긴 한데 그러나 과거의 생산 체계로 봤을 때 성 역할은 가장 효과적인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역할 분담이야.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굳어졌는데, 오늘날 생각해도 역시 그 여성들은, 뭐, 흔히 직장 여성이 많지만은, 직장 여성은 대개 이제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와서는 집에 와서는 또 이제 가정 주부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더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는데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자가 더 가정사에는 책임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는 여자들이 이중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밖에 나와서 사회적 생산도 하고 가정 주부로서 역할도 두 개 하니까 이중고죠. 사실은 잘못하면 이중고에 시달린 게 여성이야. 그거는 왜 그러냐? 전통적으로 여자가 재생산을 하는 존재고 자식을 낳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간에 그걸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크게 보면 삶에서 그 남녀의 역할을 봤을 때 누가 더 이제 비중이 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단호히 여성의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 남성의 역할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동등하게 보더라도 역시 그 여성의 부담이 좀 크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아 흔히 그 여성을 우먼이라 그럽니다. 우먼. 우먼인데 이게 옛날에는 그 우자하고 맨에서 맨을 중심으로 맨이 남자죠, 남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맨을 대문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요거는 남자예요, 남자. 대문자로 쓰면 인간이야. 즉 말하자면 남자가 인간을 대표해서. 그래서 맨을 중심으로 이 앞에 어간이죠, 앞에 접두어가 붙었다. 우가 붙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물론 이게 우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우먼.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흔히 여성의 뭐 자궁을 이야기하는 WOMB, 우음이라고 그죠? 이게 이제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을 의미하는데, 재미있죠? 우음에서 우자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매 사람은 사람인데 우가 하나 더 붙었다 그래요. 자궁이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먼은 쉽게 말하면 우먼은 그 플러스 안 요렇게 우먼은 이란 자궁의 이제 안이라는 건 뭔가 의미입니다. 의미. 여기 뭔가 붙는 거에 무슨 다른 의미 뜻이 있겠죠. 의미입니다. 의미. 이게 이제 저 어근이야. 근데 그 이제 이런 그 우음할 때 맨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에 들어간다. 아,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게 또 남자다. 대문자. 이게 대문자죠. 대문자로 씁니다. 이걸 중심으로 와도 우가 붙었구나. 아, 이 남자가 중심이고 우라는 이 붙어가지고, 이제 우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사실은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본래 남자가 중심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같은 우먼입니다. 같은 우먼인데, 요게 같은 우먼이죠. 비슷한데, 요게 발음은 같아요. 같죠, 그죠? 발음은 같아. 발음은 같죠, 그죠? 근데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이 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튼다. 움이라는 게 뭐, 일종의 새싹 같은 거. 삭이 막 도는 게 이제 튼다 하잖아요, 새싹.
움이라는 게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움튼다. 아, 봄에 연두빛으로 쫙 세계가 바뀔 때 움튼다 하잖아. 움이라는 게 새싹이야. 생명이, 새싹이 튼다. 생명이 튼다라는 거야. 움튼다. 그러니까 움은 자궁, 움이란 자궁에서 안이 붙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요 이렇게 보는 것과 1번과 2번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가. 1번은 맨을 중심으로 앞에 우가 붙은 거죠, 그죠? 어디가 남자 중심이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심이죠. 이 여자라. 움을 트는 게 여자라. 여자를 중심으로 뭐가 붙은 거야. 재밌죠? 근데 요걸 좀 더 다시 이래 해봅시다. 움을 갖다 우 플러스 맨. 우먼을 우에다가 우라는 게 이제 자궁을 나타내는데 자궁에 태어난 존재. 움이 우맨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우 플러스 맨. 자궁에서 겨까지 태어나다 말이에요.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맨이 되는 거야. 이 남자란 말이에요, 이게. 남자. 어떻습니까? 결국 이 남자를 중심으로 우가 붙었느냐, 아니면 여자를 중심으로 움 안에서 우가 하고 맨이 떨어져 나갔냐 했을 때 이제 다르죠.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남자 중심이라면 남자 중심으로 이제 바라본 이제 에티몰로지지, 일종의 어근을 바라본 건데 이거는 여자 중심이죠. 근데 성염색체 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XX로 되는 게 여자예요. XY로 된 게 이제 XY가 이제 남자죠, 그죠? 남자라는 게 Y염색체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다 XX야. 그 XX가 전체인데 XY 하나에 있는 게 남자예요. Y 하나 염색체가 없으면 여자야, 그냥. 그래서 결국은 X에서 어떤 변종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남자야. 그러니까 양성 생물, 암수가 있고 남녀가 있는 것이 되는 거는 본래는 여성에서 X라는 게 여성성이죠, 결국은 이게 본래.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염색체가 Y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린애가 이제 태아가 되면 처음에 몇 주 동안은 그 성별이 안 나와요. 그 성별이 안 나오는 건 뭐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게 중성이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 아니고 Y 염색체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여자인 거야. 그 Y 염색체가 나중에 생기면 남자 돼. 그러니까 처음 소위 그 발생학적 과정에서는 다 여자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젖꼭지 같은 것도 똑같이 남자는 똑같은데 여자가 되면 이미 이제 젖가슴 쪽이 커지고 남자는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젖가슴이 있어. 남자 젖가슴이 필요도 없잖아. 뭐 젖을 주는 것도 아무 필요 없는 데 있어요. 왜? 처음엔 다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 발생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언어학적인, 에티몰로지컬한 그 언어학적인 그 분석, 어문학을 찾아봐도, 또 뭐 어근을 찾아봐도, 남자라는 게 오히려 여자에서 붙어서 나온, 가지쳐 나온 어떤 것이야. 염색체상으로도 X에서 변화된 Y가 하나 나오는 게
남자라. 어떻습니까? 언학적으로 성염색체 상으로 다 여성, 여성 즉 음을 중심으로 맨이 나왔고 X에서 Y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 인간이 양성 그 생물이 당연히 양성 생물이지만은 그 원천을 따져 가 보면 이 여성성을 중심으로 남성성이 파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명은 어떻게 자연은 여성 중심인데 문명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 중심이 되죠.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은 본질적으로 자연을 역전시킨 하나의 그 일종의 거대한 사건이죠, 그죠? 문명이란 것은 여성성의 자연을 남성성 중심으로 리아렌지먼트 재배열한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문명의 평화 같은 걸 따질 때 여성성을 존중해야 돼. 여자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남녀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포용력, 양육하려고자 하는 것, 여성이 자식을 사랑할 한 모습, 자세, 삶의 태도. 심지어 뭐 여성들은 그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면서 언어까지도 다 그 가르치잖아. 그 남자 언어 가르치자면 됐습니까? 전부 다 말 가르칠 때 여자가 다 하고, 그러니까 몸도 낳아주고, 마음도 만들어주는 거야. 또 말도 다 가르치고, 그게 여성입니다. 그래, 그러한 여성이 그 자식을 기르는 그러한 정성 같은 것을 이게 문명에 대입해 보면 너무 남성성 위주, 기계 위주로 세상을 이끌어가면 결국 망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기계가 필요한데 너무 그거 중심으로 가면 망하는 거야, 결국은. 마치 남자들은 흔히 이래 생각하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 마치 무슨 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애가 나오겠죠. 그런데 마치 남자들은 한번 관계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뭐 사냥도 가고 뭐 어디 자기 일을 하는데 여자들이 그 소위 그 이제 씨를 받아가지고 다 키우잖아요. 그 역할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여성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문명의 그 문명을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복하면 뭔가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본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쪽으로 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마치 남자들은 뭐 여성이 애라는 걸 마치 어떤 기계에서 어떤 생산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실제 그러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내가 씨를 심어줬으니까 여성이 키워가지고 뭐 세상에 내놓는다. 이렇게. 베이비, 아이를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마치 공장 시스템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성의 신체,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는 소위 그 신체를 가진, 살점을 가진 인간은 공장 생산이 아니라는 거야. 해석은 공장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신체는 공장이 아니라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그걸 위반해가지고 마치 인간을 공장 생산하듯이 만일 앞으로 그 소위 AI가 그 공장 생산 인간을 만들어내는 위주로 갈 때는 아마 인간의 그 정체성, 여성으로부터 일어난 그 신체를 가진, 살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정체성이 파괴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치열하게 여성성이 제외된 가운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성, 기계와 기계의 맞부딪힘에 의해서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게 기계전쟁이야. 기계전쟁. 말하자면 이제 미래에는 예를 들면 기계전쟁. 기계전쟁 시대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쟁 기계가 되는 거야. 기계로, 아니 기계에 의해서 이제 전쟁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 전쟁의 기계, 소모품이야. 아, 거대한 기계 체계, 기계에 의한 전쟁 체계의 부품이 된단 말이야. 인간의 의미가 없죠. 하여튼 기계적 세계의 기능, 펑션을 있지만은 자기 의미를 없어져, 얻게 돼. 자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의미가 없어져. 기능만 있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것은 바로 여성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국은 그 펑션, 기능에 빠져버리는 거야. 기계적 기능에 빠진단 말이야. 신체적 존재로서 인간이 기계적 기능으로서의 인간으로 변모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다시 우먼이라는 게 남성 중심이 아니고 우먼, 발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 중심으로 이 단어를 이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흔히 뭐 성경에는 뭐 하나님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그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그 파트너로 입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겠죠. 설명을 하기 위한. 근데 그 뭐 하나의 설명 체계로는 가능하죠. 그것도. 그러나 그 설명 체계는 자연을 기초로 한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이란 그 우먼 또 이것은 이제 영어에서 보면 굉장히 따뜻함 이런 걸 나타내요. 그 움의 비슷한 발음을 찾아보면 따뜻하다, 웜. 여성 품은 따뜻하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머니 품에 당기면 따뜻하게 온정을 느끼잖아요. 정을 느끼잖아요. 정. 따뜻함이 정 아니야, 사실은. 그걸. 그 다음에 입, 할 때도 이제 입도 움이야, 움. 그러니까 뭐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여성은 음식을 뭐 여자들은 보면 이제 남자들은 어떤 모임에 가면 먹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먹는 걸. 돈 있으면 먹을 게 음식점이다. 돈 있으면 식당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어디 가자 그러지 자기가 음식물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거는 뭐 남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남자들이 그 본능이야, 본능. 근데 여성들은 항상 뭐를 식당 가기 전에 뭔가를 먹을 거리를 가져오죠. 그 본능이라면 여성의 먹을 거리를 가져오는 본능이 이제 그 여성의 것이 여성의 본능입니다. 그 여성을 상징하는 단어는 직물, 뭐 거미줄, 그물, 망, 웹 어서 뭐 웹사이트 이런 말을 하죠. 요즘 그 네트워크 시대 아닙니까? 웹 시대. 지금 인터넷 시대는 바로 여성 시대라는 게 왜냐하면 웹에서도 웹이란 말에서도 결정이 됩니다. 네트워킹 시대라는 거예요. 웹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여성 시대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월드 세계. 이것도 W, 월드, 여자의 나이다. 말이란 자체도 워드야, 워드. 워드 이게 다 여성에 더 비롯되는 거야. 아, 놀라, 원더. 뭐, 우, W가 우라 그러는데 흔히 뭐, 여성들을 비아냥할 때 우, 이래요. 우. 여성을 비아냥할 때 우라 그래요. 그게 이제, 이제 놀리는 거죠. 우, 이것도 놀라움. 이건 사실 원래는 놀라움이야. 와, 우, 아, 이런 단순 말이죠. 감탄사. 이건 이제 놀라움입니다, 사실은. 어제는 이제 여성을 비하할 때 많이 씁니다. 결국 W자가, 이제 여성을 나타냅니다. M은 이제 남자를 나타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WM이라는 게 말이죠. 아주 그 상징적인 글자예요, 상징적인. 그 W는 여성이고, W는 여성이고, W. 여성이죠. 뭐, 우먼도 있고, 여러 가지, 월드 다 있죠. M은 남성이야. 맨도 남성이죠.
W가 여성이고 M이 남성이야. 근데 이게 약간 서로 교차하는 단어도 많아요. 아, 뭐 완전히 이렇게 딱 이분되지는 않는데 대체로 W가 여성을 나타내고 맨이 남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W자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물이라고 할 때 워터도 W죠. 물. 물이라는 게 뭐 물 숫자이기도 워터죠. 또 W자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이고 이제 M은 남성성을 상징하는데 예를 들면 아주 철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말이 이게 흔히 이제 권력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권력의 의지. 권력의 의지. 요게 이제 원순 독일어예요. Der Wille zur Macht라는 게 이제 요걸 이제 줄여가지고 WM이라 그래요. 재미있죠? 권력이 마트야, 이게. 마트야. 의지가 빌레죠. 이렇게. 자,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 우리가 권력을 마지막에 가지는 거는 남자야. 근데 권력에 접근하는 의지 같은 것은 반드시 남자, 남성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빌레, 의지라는 것은. 오히려 의지가 여자가 더 강할 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WM이란 게 여성, 남성을 상징하고 더 정확하게 말할 때는 여성보다도 여성성이라고 하는 더 붙이면 좋죠. 이게 뭐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거니까. 성,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했죠. WM. Der Wille zur Macht라 할 때 이것도 WM으로 써요. WM. 이게 권력의 의지인데 권력은 이제 마트야. 마트. 마트죠. 권력은 마트란 말이에요. 이거. 자, 의지는 빌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철학적 언어를 이래 보면 상당히 그 예를 들면 영어권과 한글 문화권, 한자 문화권 이걸 교차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그 통하는 게 많습니다. 통하는 게. 자,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W와 M이 이래 있는데 가부장 사회는 M이 센 시대라. 근데 요즘 어때요? W가 센 시대에 됐단 말이에요.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제 막 크게 이렇게 나누면, 물론 뭐 서로 대립적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상호 보완 관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립적으로 나눠보면 역사적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그래서 가부장사회, 모계사회에서 가부장사회를 가고, 여성중심에서 남성중심으로 가고, 다시 여성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부장 사회는 M이 세다가 이제 W가 센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의미를 이제 찾아보면 참 사실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이 남성과 여성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지만은 사실은 생명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더 중심이고, 기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중심인데, 지금은 오히려 여성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문명은 점점 더 기계화되죠. 기계화가 강화되고 있단 말이야. 특히 4차 산업 시대는 기계의 시대야, 그냥 이제는. 그 사물 인터넷 그러잖아요. 버튼 하나만 눌리면 자동차까지 나와. 그런 정도로 이제 기계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기계화 시대가 될수록 우리의 그 원천, 그 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기계와 인간의 삶의 그 균형 잡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완전 기계에 뺏겨버리면 이제,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뭐 M은 이거는 뭐 기계죠. 마트. 힘 있는 게 기계 아닙니까? 마트. 우리가 힘이라는 거 기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M은 마트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U은 뭡니까? 살점. 점이라는 이유가 이제 신체. 이걸 존재라 그러고 기계는 뭡니까? 이 존재자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신체 기계 이렇게 좀 대립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그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결론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철학적 훈련과 사유 과정을 거치고 언어학적인 훈련까지 또는 문명사 전체를 바라보는 꿰뚫어 보는 그 일이 관지하는 그러한 그 과정 사유 과정이 있어야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계가 될 것이냐 살점을 가진 인간을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신체적 존재가 인간이죠. 결국 기계로서의 존재자가 될 것이냐 이게 사물이죠. 그죠? 뭐 이게 사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만 이 인간 이 존재가 될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항상 남성성과 여성성이 그 공존합니다. 공존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평행적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평행적. 남성성만 있는 적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 보다 더 근본은 여성성에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남성성은 어디까지나 여성성에서 파생된 존재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남성분들이 뭐 그런 철학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성성 속에서는 기계와 연결된 기계성이 있고, 여성은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도 신체와 관련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성과 인간의 신체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미래가 이제 행복해질 겁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주도를 하면 곤란하죠. 밸런스웍 균형잡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균형잡기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여성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